있었어 또? 도윤 씨랑 또 뭐가 있었다고. 아, 두 분은 뭐 심지어 약간 뭐 썸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자, 혹시 주유재 씨 기억이 나시나요? 2018년도였나요? 진짜 우재 씨가 네. 방송 활동을 지금처럼 활발하게 하지 맞아요. 않을 때 네. 그때 둘이 같이 게스트로 어떤 맞아요. 프로그램을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꽃게 흉내를 냈어요. 아, 근데 우재 씨께서 흔쾌히 네. 제가 암컷 꽃게였고 수컷 꽃게 아주 흔쾌히 나 흔쾌 이게 동시에 있다면서 결혼식 있잖아 아저씨 아 신나 같이 같이 우리 케미야, 우리 케미. 케미, 케미. 아, 케미예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평소와는 다를 것 없는 하루였어.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네, 안녕하세요. 연희연이, 장도연이, 설날에는 방패연이, 사연 없는 노사연이, 웹툰 작가 이말년의 저 개그맨 장도연입니다. 이게 원래 언제냐면 이제 네. 남의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아~ 갈 때 뭔가 좀 파이팅 있게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찬이찬이 양세찬이 뭐 이런 네, 것처럼 네. 바리바리 양세찬 네. 우리 프로그램 보셨어요? 봤죠 봤는데 난 일단 그 다섯 분이 찍은 그 포스터 있잖아요 네. 난 그 포스터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야. 왜요 왜요? 되게 그 포스터 자체가 너무 힙해 보이는 거 같아요. 아~ 색감이. 어, 그리고 젊고 뭔가 그 예능 프로그램의 AOMG 같은 느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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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해. 아, 화분해. 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아~ 초반부터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코미디언 여성 코미디언 분들 중에 가장 인기 많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진짜요? 진짜 진짜. 제 주변에도 몇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지하게 도연 누나랑 한번 그 연락을 할 수 있냐? 그래. 근데 내가 이 누나한테 맞아. 그거 가지고 연락을 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 아니지 해야지. 해야지. 결골이네. 성격이 근데 좀 약간 누구를 이렇게 만나기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옛날에 말했잖아. 내가 하는 그 3번에 닥트 샤시 하는 형도 3번에? 어 도연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가 얘기를 했었거든. 야 3번 샤시 형님은 처음 들어봐. 아, 내가 얘기했잖아. 좋은 어 젊은 사업하는 형인데 근데 약간 좀 아, 쑥스러워하는 게 있어. 아니,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안 만나려고 그래. 좀 그랬지.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소개팅하는 걸 부담스러워해. 지금은 뭐 다 샤시 훌륭하잖아. 근데 최호 형이 이때까지 왔던 여성 게스트분 보실 때 그 눈이 아니야. 좀 약간 아주 좀 아련해. 진짜로. 뭘 아련해? 아련하긴 해. 조세호 씨가 조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아니야. 뭐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오해들을 많이 하시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뭐 장도연 씨한테 고백을 했다. 뭐 한 적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누나랑 그 러브캐처랑 러브캐처. 네. 근데 세호 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도연 누나랑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형이 지금 눈이 오니까 도연이 생각이 난다고 꼭 좀 전해달라고. 우리 예전에 있었던 일은 조금 아프지만 어쨌든 눈이 오니까 생각이 난다라고 꼭 전화. 근데 그게 내가 무슨 방송 중이거나 그래. 이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기실이니까. 생판 대기실에서 그냥. 좀 그러네. 우리는 프로 희극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웃기든가. 그러니까 왜 형만 감정이. 아 약간 도연이한테는 이제 이런 게 있어. 내가 약간 이제 우리 이렇게 장난을 칠 때 뭐 도연아 네가 생각이 났어라든가 막 그런 얘기들 한 번씩 해요.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그러니까 그거를 도연 누나한테 했으면 모르겠는데 나한테 왜 하냐고 그거를. 근데 내가 알기로는 우재랑 뭐 있었어 또? 도연 씨랑 또 뭐가 있었다고. 아 두 분은 뭐 심지어 약간 뭐 썸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자 혹시 주유재 씨 기억이 나시나요? 2018년도였나요? 진짜 우재 씨가 네. 방송 활동을 지금처럼 활발하게 하지 맞아요. 않을 때 네. 그때 둘이 같이 게스트로 어떤 맞아요. 프로그램을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뭐 꽃게 흉내를 냈어요. 아~ 근데 우재 씨께서 흔쾌히 네. 제가 암컷 꽃게였고 수컷 꽃게 아주 흔쾌히 얘는 그걸 안 해도 되거든. 요리 프로그램이었고요? 아 요리 프로그램? 네. 자 암컷 꽃게 이게 동시에 있다면서 결혼식 있잖아 대신. 아 신나. 같이 같이. 도연이도 근데 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호감이 좀 있었네. 왜냐면 얘도 이렇게 웬만하면 그런 개궁합을 안 맞추거든? 근데 그 개궁합을 맞춘다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딱 케미가 있었네. 재능이에요. 그럼 오늘 그 도현 씨 안 하던 짓 보기 전에 네. 하던 짓부터 봐야 되잖아요. 하던 짓. 저희 하던 짓은 교양 프로그램 MC입니다. 아, 맞다. 그렇네. 뀨뀨뀨.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잠깐 EBS 프로그램도 하나 뭐 하시던데. 맞아요. 그죠? 맞죠. 맞죠. 하고 있고. 영화 프로그램도 하시고. 네.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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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제 뭐 꼬리를 무는 그 프로그램도 네. 이제 뀨뀨뀨. 네. 오랫동안 하고 있어 가지고 진행을 잘하더라고. 잘해. 잘하고 무게가 있잖아. 무게가 있고. 아, 무게가 있잖아요. 톤이 좋으셔. 제가 뀨뀨무 여러 번 나갔거든요. 이 누나는 오기 전에 일곱 여덟 번을 이거를 정독을 하고 노래를 아예 외우는구나. 네, 그래서 아. 진짜로 이렇게 확 외워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미지 세탁하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나도 공부가 되니까 너무 나한테 좋더라. 나한테 관심사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러면? 관심사 좀 재밌으면서 배우는 거는 이제 뭐 미술에 관한 미술 재밌더라고. 아, 약간 늦바람 늦바람 이분 있어요 우리 쪽에. 그래. 나는 얼마 전에도 그 라울 디티 거 갔다 왔어요 전시회. 누구야? 라울 디티라고 프랑스 화가요. 프랑스 화가. 보기 힘들다. 남부 출신. 남부 출신인데 1883년생인가. 그걸 누가 저 사람 누가 그걸 외우고 자랑하려고 외우는 거지. 근데 봐봐. 아니 근데 이 정도 알아야지 뭔가 1877년생이라고 하네. 아 83년? 아 저기가 아 그러니까 만나이가 네. 저기는 선반영이 됐구나. 만날 6년까지 이렇게 된다고? 만나이 너무 만나이는 들어와봐요. 왜 들어와봐. 교양생이 들어와보세요. 그럼 용진 씨 저는 요새 그 요하네스 페르메르를 페르메르. 아 너무 좋지. 아 요하네스 페르메르. 뭐 에드워드 후퍼 전시는 갔다 오셨어요? 아 다녀왔죠. 아 그래요? 저도 에드워드 후퍼도 다녀왔고 에드워드 후퍼도 다녀왔고 요즘 안 갔다 왔어요? 어디요? 에드워드 후퍼 안 갔다 왔어요? 저는 미술을 꽤 좋아합니다. 아 어디요? 네, 네. 어떤? 저는 도슨트라는 직업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로? 했어요. 진짜로? 네. 야, 형 그건 도슨트까지 가는 거 오빠 톤으로 설명해 주는 거네. 자, 여러분 말이죠. 바스키아는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풍부한 이야기와 바로 뺀다고. 어떤 스토리를. 그러니까 형은 형이 도슨트라면 형이 그림보다 더 돋보이려고 하잖아. 아니,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교양에 있어서 한 자부심을 하는데 테스트 한번 해보죠. 아, 테스트. 아, 테스트래요? 네, 누가 텅텅인지 한번 가려보죠. 오케이, 가봅시다. 기본 상식에 관련된 문제를 듣고 네. 눈치집 게임처럼 우리가 한 명씩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은 텅텅이한테는 수치스러운 벌칙이 있다고 합니다. 꼴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찐으로 갈게요. 아, 나는 텅텅이로 웃기는 건 못해. 그래, 나도 못해. 아는 건 안다고 해야지. 그만할래. 빨리 하고 빠지게 빨리 하고. 나 그 캐릭터 갖고 싶다, 근데. 해보고 싶다. 숫자가 들어간 사자성어. 삼고초려. 일석이조. 일편단심. 사회초가, 사회초가. 일석이조. 일편단심. 사회초가, 사회초가. 일석이조! 일편단심! 3회 초과! 3회 초과! 뭐야? 3회 초과! 했는데? 사생결단! 부사일생! 사생결단에 사는 숫자가 아니죠? 숫자가 아니야. 아니죠. 아, 사생결! 아, 사생결단 있어! You only English! You only English! 아니, 근데 이게 그 뜻이 숫자란 거였어요? 아, 그럼요. 그럼, 그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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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만 그런 줄 알았어. 에이, 이거 발음만. 엠브레스. 오케이, 나는 발음만 그런 줄 알았어. 아이고. 와, 갑자기 문제 나오니까 헷갈린다. 이게 뇌가 하얘진다. 동물이 들어간 속담. 정답! 오비야! 아, 까마귀 남자 배 떨어진다. 그 얌전한 고양이가 푸드맨 먼저 올라간다. 소일 고양이 안 고친다. 호랑이도 깨물면 아 뭐지? 호랑이를 깨물어? 호랑이를 어떻게 깨물어? 누구지? 호랑이 깨물면 안 되지. 깨물어 호랑이? 호랑이 깨물면 역 찢어져. 호랑이도 제 바람을 온다. 제 바람을 온다. 하루 강아지 밤 무서운 줄 모른다. 예, 전 몰랐습니다. 아는 거 아는 거 없어? 아니 있었어 있었어. 심지어 멋있어. 쿨하네. 형. 막 얌전한 송아지 이런 것도 있는데 안 했어. 심지어 멋있어. 와. 좀 멋있었어. 와, 좀 멋있었어. 당당하면 돼. 당당. 머리에 그래도 데이터베이스 있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국내 지역명이 들어간 노래 제목. 국내 지역명. 아 너무 많지. 너무 많지. 아, 난 지금 다섯 개 떠오르네. 나 일곱 개. 서울 서울 서울. 아 지명. 강원도 아리랑. 부산 밤바 부산 아리랑. 아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목포. 목포. 목포 블루스. 목포는 한 것도 아니야? 어, 목포 부를 수 있어. 목포 부를 수 있었어. 오. 아니야? 네, 텅텅이다. 오케이. 오. 아~ 영어 잘하면 뭐하나? You so full, you so full. 풀가이, 풀가이. 덤덤. 스토핑, 스토핑. 근데 머리가 하얘진다. 아니, 의외로 시원이 형이 걸렸네. 아까 그 수치스러운 벌칙. 아! 뭐예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우리가 그럼.
코미디를 할 때 많이 쓰는. 아, 뭐 어디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뭐 믿고 맡기겠습니다. 막내 시험 하나 잘. 막내이세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아이고 저런 콧물용이지. 아 이거 콧물용이네. 콧물이야 콧물. 멋있네. 야 무협지에 나오는 사람 같다. 오 잘 어울려. 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괜찮아. 너무 잘 생겼다. 좋아. 약간 조지 클루니 같다. 멋있어. 야, 근데 잘 생기면 사실상 이렇게 해도 이게 벌칙 같은 느낌이 안 들어. 맞아. 아 아닌데. 괜찮아. 좋아 좋습니다. 네. 아나운서 기술 하고 그래를 위해서라면 뭐. 자 이렇게 뭐 누가 교양 있는지 또 따져보고 했는데 교양이 이렇게까지 넘치는 장도연 씨의 안 하던 짓은 과연 뭘지 궁금한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기에는 나는 도연이가 화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누나 사석에서도 화 안 내시죠? 맞아 화를 좀 안 내지. 뭐 안 내려고 부탁. 평소에 부탁 아니면 뭐 거절. 거절은 안 하실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근데 거절 못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성이 나한테 좀 관심을 표한다거나 이런 상황들도 좀 많이 있으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go to the hell. What the hell? 아. 근데 거절 잘하잖아요. 거절 잘하잖아. 내일은 뭐 한다? 내일 저녁에. 내일도 바쁠 걸. 주 중에 하나만 정해 봐. 토일. 토일. 금.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뭐 도현 씨는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네. 끝나고 뭐 맥주 할까? 집에 가야지. 아 오늘은? 안 돼. 그럼 내일은? 그만해 오빠도. 그만해 오빠도. 와 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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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다. 이게 우리의 호흡이에요. 찐이다 한 번 더. 아 매일. 호흡이 막 가졌어. 아 호흡이. 와 찐이었다 찐. 이거 찐이지. 미안해요. 웃자고. 한번 본인 입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한번 박스 한번 열어볼까요? 자 제가 안 하던 짓은요. 네. 웬 손거울이. 자도칩니다. 자도칩니다. 사실 이건 거의 안 해봤네 평생. 처음 해봤네. 나도 여기 보고 깜짝 놀랐네. 자도치를 잘 안 해요? 그 칭찬을 내가 온전히 잘 못 받는 것 같아. 막 좀 못 듣겠어. 그러면 그럴만해. 지나가다가 아 도현 누나 진짜 너무 이뻐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아우 아니에요. 맞아. 나랑 비슷하다. 나랑 비슷해. 나랑 비슷해. 용진이 형도 나도 막 그래요. 아 그럼 혹시 이제 다른 주제지만 평소에 인터넷에 이름을 좀 검색들을 해보십니까? 장도현 씨는 해요? 나는 자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안 하려고? 일부러. 왜요? 좋은 글을 받으면 에너지도 충전되는 것 같고 좋은데 꼭 그 안 좋은 막 아주 그냥 근데 막 그것만 턱 타면 턱 걸리지. 그거는 막 까먹지도 않아서.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어디서도 뭐 장도연 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 혹시 그러면 기억에 남는 댓글 있어요? 저는 이제 SNS 이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DM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도 올리다 보니까 맞아. 약간 그 놀리는 약간 거가 약간 그렇게 됐어요. 컨텐츠가 됐지, 컨텐츠가. 네, 그래서 지금 가장 기억나는 거는 어떤 여성분이 오빠 시간 있어요? 오. 있으면 아껴 쓰세요. 조언을 해줬네, 인생의 네. 조언을. 시간을 아껴 쓰네. 뭐 아무튼 오늘 본격적인 자아도취를 해야 되는데 네. 자아도취에 빠지기 전에 워밍업으로 선풀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진짜? 좋아. 아, 그러니까 개개인의 네. 개개인의 선풀들? 그래, 이거 참 필요한 시간이야. 그래, 중요하지. 감사합니다. 아, 도현님. 아, 저 먼저요? 근데 이거 읽자마자 너무 선물인데? 야, 뭐예요, 이거? 장도연? 물음표. 장도연이 장르야라고. 오! 근데 약간 확실히 도현 누나는 개그계에서도 특별히 본인만의 장르가 있는 사람인 거 확실한 거. 어떤 장르일까? 독보적인 사람이다. 아, 나는. 아, 이건 내 입으로 얘기 너무 창피한데. 이경규가 얘기한 것이 맞다. 장도연은 한국판. 그래. 오프라인 프리. MC와 계속 그리고 자연스러운 말발로 그래, 주위를 믿고 꽉 밝게 하니까 매력 콤콤해. 그 근데 야. 이거 3,900개 공감을 얻었어요. 아, 너무 감사하다. 직접 들었을 때 어땠어, 이경규 선배? 아니, 들었을 때 다름 아닌 너무 대부분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해주시니까 그 말 들었다는 거 자체도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 장도현 씨를 대체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그거 많지 않습니까? 감사하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조세호 씨. 자, 저요. 이게 선풀 맞죠? 네. 가끔 조세호 님이 출연진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주제에 벗어나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도 또 그래도 속 시원하고 재밌어요. 날 것을 많이 던져주지. 맞아. 제가 공유로 사는 건 어떻습니까? 나 자꾸 너 질문제 있는 거야? 없는데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냥 어때요 진짜? 뭐, 근데 지금 형밖에 못해 그거. 근데 질문을 하면 그분들도 그래. 야 나 태어나서 이런 질문 그래. 나한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하는데 거기서 약간 자아도취. 내가 이거 했다. 그거를 짚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우재 씨. 제 거 한번 읽어볼게요. 멋있는 거, 웃긴 거 둘 중 하나만 해주세요. 심장이 곤란합니다. 좋아요. 들어. 이런 거 어떻게 들어? 하나만 해줘요. 어떻게 할 거야? 뭐 할 거야? 멋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웃긴 사람. 저는 멋있는 거에 관심 전혀 없습니다. 저는 더 웃기고 싶지. 멋있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프로. 그러면 다음 회차 때 머리 싹 밀고 와. 더 웃길 수 있다면 유병재의 모습으로도 상관없어요? 아니 제 말은 지금 모습. 병재 무슨 죄? 저는 죄송한데 이 정도면 기분 나쁘면 더 웃겼어야 돼. 그러니까 웃음 소리가 더 컸어야지 내가 상처 안 받지. 이건 그냥 폭력이야. 안 웃잖아 별로. 자 이 정도는 더 웃겼어야 돼. 아니 지금 화는 안 났는데 아쉬워서 그러지 형 너무 수치감 줬어. 미안합니다. 유병재 모습. 모습. 차라리 감사합니다. 웃길 수 있다면 제 몸으로. 저를 챙겨주셔서. 네네.